한글 세계화 48주년 기념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산 자유중학교 이사장님이시면서 한글 세계화 총본부에 대신 우리 신무두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 비전 선포식과 한글 세계화 48년 기념식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늘이 천지개벽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지금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천둥까지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이 새 역사 창조를 하라는 그러한 거룩한 뜻으로 우리는 받아줍시다. 제 말이 맞지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는 한글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1등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고 과학적이고 가장 우수한 문자로서 문자 올림픽 때의 두 번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맞죠? 나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48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글 세계화 운동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10월 9일을 전후해서 미국 뉴욕에 15일간 머물면서 이태리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를 제치고 우리 한글을 제2외국어로 미국 뉴욕주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가시에 만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하죠? 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스리랑카를 가서 그 나라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7분 동안 얘기해서 2000개 학교, 초, 중, 고등학교를 전부 한글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한글을 반드시 세계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저와 하나 되어 한글 세계화로 1등 국가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